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다시 본캐로 돌아와세요. CG코리아 본부장 조재만입니다. 예, 오늘은 에이조 모니터 소개하러 나왔으니까요, 다시 본래 캐릭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니터는요, 에이조에서 나온 EV3895라고 하는 모니터입니다. 에이조 처음으로 커브드 모니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출시된 지는 조금 됐는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은 모니터라 한번 소개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에이조가 계속 추구하고 있었던 방향 중에 하나인 작업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서 커브드 모니터가 나오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좀 꽉 차 보이지 않으세요? 화면이 왼쪽에 있는 모니터인데요, 이걸 정면으로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돌려놨어요. 왜냐면 정면으로 나오면 제 얼굴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좀 타이트하지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커브드 모니터예요. 그래서 약간 곡면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고요. 사이즈는 38인치입니다. 정확히는 37.5인치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뭐 우리는 그 인치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지만 그 숫자는 좀 낯익은 편이죠. 그래서 보통 데스크탑에 놓고 쓰는 모니터로는 31인치 정도가 제일 큰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얘가 이제 4K를 기준으로 설계는 돼 있어요. 그래서 3840픽셀 곱하기 1600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K보다는 밑에 부분이 좀 잘린 형태로 되어 있고, 비율로는 24:10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가지고 큰 판 하나에 IPS 패널을 꺾어서 커브를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플렉스캔 모델 설명하면서 아마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플렉스캔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은 작업의 효율성, 비즈니스의 효율성, 디자이너들을 위한 효율성,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된 모니터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모델도 그런 비즈니스 환경이나 멀티태스킹 환경에 최적화된 그렇게 설계가 된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일단 뭐 다른 제반적인 것들, 외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에이조 스타일의 모니터예요. 특별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고요. 에이조 디자인은 기본 베이스 디자인을 거의 바꾸지 않고 거기서 약간의 사이즈마다 필요한 정도의 변형만 추구해서 디자인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플렉스캔 가장 최신형 스탠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무게를 최소화시키고 뎁스를 최소화시키는 대신에 모니터의 높낮이 조절, 회전, 앞으로 틸트하는 것까지 다 기능적인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스탠드입니다. 사이즈가 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스탠드가 조금 두툼한 편이에요. 다른 스탠드에 비해서. 그러나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작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모니터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꽤나 안정적인 스탠드감을 유지하고도 있습니다. 해상도는 조금 뭐 아쉬울 수 있다면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31인치 폭만큼을 보통 4K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모니터들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4K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잡아 놓으면 그래픽카드라든지 지금 현재 그 해상도 규격에 잘 맞지 않아서 지원되는 PC라든지 이런 데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폭을 4K로 고정시킨 거는 생각보다 지능적인 전략이긴 하죠. 그래서 그 형태를 취하고, 그리고 모니터는 바로 앞에 놓고 쓰는 거다 보니까 3840 정도의 해상도면 실제로 DPI로 치면 100DPI가 넘는, 그러니까 100PPI라고 그러죠. 이제 픽셀 단위로 해서 한 픽셀의 사이즈가 1인치 안에 100개 이상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웬만큼 눈이 좋지 않고서는 픽셀 하나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 가서 봐야만 그 픽셀을 구별할 수 있다 보니까 요 정도 사이즈 모니터를 책상 앞에 놓고 조금 떨어져서 한눈에 모든 화면을 본다거나 아니면 고개를 약간 돌리는 정도에서 봤을 때는 해상도는 전혀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해상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로세로 비율이 이렇게 자꾸 커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업무 환경 중에서 멀티태스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융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은 뭐 차트도 띄워놔야 되고 거래하는 거래창도 띄워놔야 되고 경제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종류의 모니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작은 모니터 여러 개를 달아서 보통 뭐 24인치 4개 혹은 6개 이렇게 많이 달아서 사용했는데, 최근에 사이즈들이 좀 더 커지면서 27인치 한 2개, 27인치 한 4개 이렇게 사용해서도 많이들 쓰거든요. 그런데 에이조에서 판단하기에는 요 모니터 두 개를 보는 것보다는 하나로 보는 게 훨씬 더 집중도라든지 작업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큰 거 하나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만든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평면을 시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은 솔직히 완전 평면보다는 약간 곡면을 갖는 게 시야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두 대를 이제 나란히 놓고 쓸 때는 두 개가 어느 정도 틸트를 시켜서 두 개의 각도를 사람이 봤을 때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커브들을 이용하면 조금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커브들을 쓰게 되면 기술적인 제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에이조도 스스로 패널을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패널에 좀 더 고난이도의 기술을 쓰고 싶어도 직접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패널을 구매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화 조건을 만드는데, 에이조가 재밌는 게 그런 패널들을 구매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요. 그래서 상품화 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작을 해보는데 그 제작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못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에이조 본사에 가서 에이조 유나이티드라는 행사를 해요.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뭐 발표라든지 프리젠테이션, 뭐 방향, 세미나 이런 거 하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끝나면 남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냐면 에이조에서 지금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큰 전시 공간, 한층 로비랑 그 방 안에 쫙 다 깔아 놓습니다. 거기 전 세계에서 온 그 지사의 직원들이나 혹은 딜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각각의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이건 무슨 기술인가요? 이건 어떤 기술인가요? 다 물어보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을 점검해요. 그리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시장성 있는 거,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걸 반영해서 다음번에 신제품 나올 때 반영하고 혹은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제품들은 많이 도태가 돼요. 이 에이조는 마케팅을 잘한다라기보다 실제로 제조업에 훨씬 더 가까운 회사입니다. 처음 출발도 OEM으로 출발했고 제품을 완성도 있게 만드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대표도 그렇고요, 다른 투자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포인트라든지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고 시대에 좀 늦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완성을 했을 때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고 혹은 제품이 성능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럼 과감히 죽여버립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커브드 모니터도 조금 늦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어느 정도 이상의 퀄러티를 맞추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한 모델이 바로 이 3895 모델입니다. 예전에 커브드 모니터들이 가장 좋은 시장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하고 그 다음에 게이밍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널의 속도라든지 다른 것들을 신경 쓰느라고 VA 패널로 나온 커브드 모니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VA 패널 특성상 시야각이라든지 혹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에이조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브드 패널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이번에 나온 거는 IPS 패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커브드 특성상 완전히 유니포밀러티나 이런 것들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상당히 좋은 균일도를 갖는 형태의 38인치 모니터가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크게 이제 셋업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좀 필요해져요. 왜냐하면 화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영화 볼 때는 좋아요. 영화 볼 때는 그냥 화면에 풀로 딱 채워놓으면 아주 극장에 온 것처럼 책상 앞에서 멋있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멀티태스킹이나 업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니터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KVM 기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PC는 총 3대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3대를 연결하고 3대를 각각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여러 가지 종류 형태로 분할할 수 있어요. 세로로 3개, 뭐 가로로 3개. 근데 가로로 3개는 좀 좁겠죠. 그리고 크게 하나 놓고 옆에 2개 해서 이렇게 3개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레이아웃으로 정해서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각 채널을 메인으로 하거나 스위칭 시키거나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버튼만 한번 누르면 바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각각 PC는 PC가 됐던 뭐 저는 아이패드도 연결했는데 아이패드도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USB-C로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면 총 3개의 포트로 업링크 USB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B-C 하나, 업링크 USB 둘. 그래서 총 3대의 PC를 이 모니터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있는 USB 아웃 포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마우스랑 키보드를 연결하면 각각 3개를 넘어다니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키보드와 하나의 마우스로. 물론 화면 체인지를 해줘야 돼요. 어느 걸 컨트롤할지. 이쪽 모니터에서 눌러가지고 아 지금은 뭐 PC 컨트롤할 거야. 아 지금은 아이패드 컨트롤할 거야. 아 지금은 뭐 맥을 컨트롤할 거야. 그럼 각각 3개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업무 효율에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아마 지난번 제 플렉스캔 동영상을 보셨으면 이해하시겠지만 EV3895잖아요. 그래서 앞에 38은 인치수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95 버전은 프리미엄 라인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램포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개의 그 영상 시그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있고요. HDMI 포트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USB-C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시그널을 한 번에 모니터에 연결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램포트가 있기 때문에 랜을 여기다 모니터에 연결해 놓으면 USB-C로 연결되어 있거나 그런 그 PC에 대해서는 바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B-C 포트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에 연결하면 85W 이하급 노트북에서는 바로 충전도 동시에 가능해요. 데이터 송신, 화면 송신, 그 다음에 스피커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스피커로 스피커도 나오고 사운드까지 다 USB 포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얘도 같은 플렉스캔이고 같은 A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력 보호에 대한 신경은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자동 밝기 조절, 주변 밝기에 따라서 밝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라이트 저감 효과도 극대화시켜서 모니터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최소한으로 블루라이트를 억제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리커 프리. 요건 요즘에는 많이 기본화됐어요. 예전에 CCFL 백라이트 쓸 때보다 LED 백라이트 쓸 때 조금 더 쉬운 기술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시력 보호라든지 눈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는.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A조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밝기 컨트롤이 아주 미세하게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1캔들라부터 300캔들라까지 거의 아주 세분화시켜서 한 2, 3캔들라 단위로 아주 밝기가 자유자재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시면 꽤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밝기 이상에서는 색깔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은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A조가 지금껏 열심히 쌓아왔던 기술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TUV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시력 보호 이런 거에 대한 인증은 뭐 무수히 많아요. 그런 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또 하나는 저전력 설계까지 포함시켜서 요즘은 이제 뭐 CO2 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최대한 잘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커브드 모니터는요, 어쩔 수 없이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커브드 모니터를 먼저 구매해서 다른 회사 제품들을 사서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A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5년 워런티는 생각보다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5년 동안은 어쨌거나 모니터에 대한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 A조에서 나온 EV3895 모니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보셨나요? 뭐 오늘 설명은 조금 간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플렉스캔 모델에 대해서 이미 자세히 잘 설명드렸고요. 거기서 확장된 형태의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모니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효율성이나 이런 건 되게 좋더라고요. 역시 큰 화면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대신에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 그게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작업하는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모니터인 건 분명하고요. 커브드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에 나왔던 많은 커브드 모니터들이 있었지만 저는 만족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A조 모니터는 그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는 다른 모니터 가지고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A조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모니터가 더욱더 많이 있어요. 그것들 몇 가지 더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